최상의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뒷길로 해서 일요일 오후에 영화를 예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약한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어제는 제가 백화점을 한번 갔어요. 서류 가방을 한번 보려고 갔는데 와, 제가 백화점을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를 안 가면 되는 건 맞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를 재밌게 보는 팁 중에 하나가 평일 저녁 9시 전후 혼자서 예고편 보지 않고 그렇게 보는 게 정말 재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근데 일요일이 글쎄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요일인데 평소보다 차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소 일요일에는 이렇게 차들이 많지 않죠. 좀 한적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썩 좋지가 않네요. 미세먼지가 썩 좋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봄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작년 한 4월쯤에 제 그 식장산 영상 미세먼지 촬영한 게 있는데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담배를 끊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3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아요. 조금만 공기가 안 좋으면 목에서 벌써 느끼거든요. 지금 영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제법 뿌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글쎄요, 굵은 먼지라 그래야 되나? 그 바람이 불면 그런 굵은 먼지 같은 게 눈을 막 이렇게 때렸던 것 같아요. 벌써 3월입니다. 3월. 아, 뿌였네요. 저기 멀리 잘 안 보이실 텐데 뿌옇게 보입니다. 한 200m, 300m 전방이 좀 뿌옇게 보여요. 그냥
차를 놔두고 걸어갈까 하다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45분이니까 25분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차들이 제법 많은데요. 어? 잠깐만, 오늘 쉬는 날인가? 쇼핑몰이? 왠지 쉬는 날 같은데?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싸. CGV. It's good for you. 좀 전에 영화가 이제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 별로 없어요. 팝콘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잘 안 보이네요. 3시 45분 3시 45분에 영화가 시작입니다. 근데 10분 정도 광고하기 때문에 일찍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죠. 여기가 좋은 점이 여기 CGV는 홈플러스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 조금 오늘은 좀 무리했는데 목이 좀 많이 마를 것 같아서 1.5리터를 평소에는 이제 커피를 많이 사는데 그 가격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콜라가 맛이 너무 없어요. 물 같아 솔직히.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럴 때 오면 항상 콜라를 마시긴 하는데 톡 쏘는 맛이 없고 그리고 팝콘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요게 지금 가격이 얼마로 한번 맞춰보세요. 오른쪽 팝콘이 1,000원입니다. 왼쪽에 결명자 저게 얼마로 보이세요? 1,000원입니다. 딱 2,000원이에요, 2,000원. 약간 누가 보면 서울에서 갤럭시 S20로 패션 모델들의 역동적인 이번에 슈퍼스테디로 촬영할 때는 흔들리지 않고 잘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12시간 시대 살 미련 없습니다. After 6 life 아무 사람들이 우리 손을 왜 그래요?
딸들 못 알아보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 죽여요? 사람 물어보고 대화하고 있어! 살인 용의자 찾고 있잖아.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저는 별점 5개에 저는 4.5점 이상을 주고 싶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정말 꼭 성인들만 관람을 했으면 좋겠고요. 엽기적인 건 아닌데 좀 과격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위기 정말 괜찮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